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어김없이 재미난 테슬라 이야기, 테슬라를 통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일론 머스크를 통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리콜이 나왔죠. 예, 1.1밀리언 비에코, 뭐한 110만 대. 근데 의미 없죠. 이거 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뭐 테슬라는 대부분 OTA를 하니까요. 이렇게 비판적이신 분들이 뭐 이런 것 때문에 회사가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래서 완벽하게 만들면 좋겠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주장하는 착을 고르는 게 우선인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밖에 없죠. 비교하기 싫지만 오른쪽에는 현대기아 차도 있죠. 자, 2020년부터 리콜한 거 보면 포드가 1등입니다. 테슬라가 제일 꼴찌죠. 얼마나 테슬라가 안전한 차인지 아시겠죠? 그마저도 7건은, 그러니까 총 리콜 19번 했는데 그마저도 7건은 소프트웨어 OTA를 한 거죠. 일론 머스크가 여기 트윗에 답을 달았는데, 그 다른 사람들도 이게 터미널로지를 좀 바꿔야 된다. 야, 소프트웨어로 고치는 거를 왜, 여기 보면 This is not a physical recall이라고 그러죠. 뭐 110만 대나 리콜했지만 그건 뭐 집에 앉아있으면 차가 알아서 고쳐지는데 이걸 무슨 리콜이라고 엄청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그리고 항상 다른 자동차 회사를 왜 봐야 되냐면, 저 포드는 벌써 100건이죠. 그리고 오랜 제 팬이시면, 제가 할 일 없으면은 NHTSA의 리콜을 얘기할까도 매번 얘기를 하죠. 하루 이틀? 뭐 늦어도 3일꼴로 리콜은 매일 터집니다. 그리고 제가 그 리콜 통계 보여주면 미국은요, 아니 수천만 대는 한 해, 그건 거의 뭐 기본이고요. 1억 대 가까이 때린 적도 많습니다. 금액부터 해서 그냥 매일 리콜 나옵니다. 그거 읽어보면 차 절대로 못합니다. 얘 이렇게 위험한 걸 우리가 타고 다녔다라는 거야? 아, 진짜 간이 쫄려서 그 리콜 리스트만 보면 다 차가 문제 있어 보입니다. 절대 못합니다. 근데 테슬라를 보십시오. 통계적으로 엄청 안전한 차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이게 테슬라의 매력인데, 아니 그 마감은 그렇게 개떡같이 해서 볼 때마다, 물론 자세히 봐야 보이는 거지만, 그 마음은 아픈데 차 성능이면 성능, 핸들링이면 핸들링, 안전성이면 안전성, 그리고 이런 리콜 같은 경우도 제일 적게 때리고 유지비도 거의 안 들고 좀, 근데 업프론트로 돈을 많이 내죠. 근데 그마저도 오늘 마지막 주제가 보조금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참, 아니 이렇게 통계상, 숫자상, 점수상 이렇게 보면은 제일 안전하고 제일 성능이 좋죠. 100까지 가서 거의 뭐 슈퍼카 뺨칠 정도로 뭐 그냥 날아다니니까. 그리고 일반 공도에서 쓰기에는 배터리가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무슨 BMW가 무게배분 테슬라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서킷이나 아직은 거기까지는 무게가 아무래도 배터리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일상 공도에서 쓰는 거로는, 아, 일단 이건 뭐 테슬라만의 장점은 아니긴 한데, 그거 대부분 전기차의 장점이죠. 무게중심이 엄청 낮으니까, 배터리 밑에 다 깔고 가니까. 예, 갑자기 핸들링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성능이면 성능 모든 면에서, 유지비며, 아, 참 매력적인 차라는 게 참 이럴 때 제대로 이런 숫자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적으로 벌써 그냥 리콜만 검색해보면 첫 번째 니산 타이탄, 니산이 자랑하는 픽업 트럭이죠. 이렇게 생겨먹은 픽업 트럭인데, 뭐 이게 롤어웨이 리스크로 무슨 파킹 브레이크 할 때마다, 근데 뭐 20만 대 이상 리콜이고, 이거 뭐 잘 안 와다시죠. 이거 뭐 미국에다만 파는 거니까. 자, 현대기아 차입니다. 왜냐하면 현대기아 차도 만만치 않게 그래도 용케 OTA로 리콜을 하나 했네요. 지금 한 37건? 36건? 요 정도의 리콜을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 리콜이 요즘 나오는 현대기아차 리콜이 좀 걱정스럽긴 하더라고요. 불입니다, 불. Fire risk. 전기차도 아닌데. 계속 지금 기아부터 해서 현대까지, 지금 다른,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 이게 한국차라서 가슴이 아프지만, 근데 다들 크게 얘기를 안 하니까요. 이게 아무래도 한국차다 보니까. 저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맨날 이거 이상하게 불이 많이 나는 걸로 리스크, 실제로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엔진 리스크도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지금 현대기아 차들이 불이, 이거 전기차가 아닙니다. 내연기관인데 계속 이걸로 리콜을 받는 거 보면은, 아, 그 소문이 어느 정도는 조금, 예, 이게 뒷받침되는 면들이 좀 있죠. 하루빨리, 예, 잘 이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요즘 SUV 초강세죠. 뭐 지금도 제가 SUV 초강세를 몇 번부터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현대 팰리세이드나 기아 텔룰라이드도 지금 지난 8월에 시뮬러 이슈로 리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요걸로 7만 대가 추가됐지만 고전에 28만 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애딩되고 있죠. 이러면은 현대 기아 차가 망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동네가 원래 이렇습니다. 뭐 한두 건으로 그쵸. 근데 한두 건 재수없게 진짜. 그러니까 아마 자동차 입장에서는 운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리콜이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완벽하게 그쵸. 저도 완벽한 차를 추구하고 이걸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제조사로서는 최대한 할수 있는 안전한 차를 만들어야겠지만 또 현실은 현실대로 알려드려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과가 저 모양인 걸 어떡하겠습니까? 이걸로 현대기아 차가 망하지 않듯이 너무 그런 소송이나 이런 거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너무 중요하거나 미국에서 일이 커지면 제가 즉각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현대기아 차도 계속 끊이지가 않습니다. 요번 대부분의 리콜이 이 파이어리스크가 참. 자, 다음은 전쟁 얘기죠. 왜냐면 일론 머스크의 러시아 전쟁. 러시안 특수작전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와서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속 시원하게. 예전에 제가 아버지와 전쟁 얘기 그런, 하면 좀, 그때 영상에서 약간 텐션이 올라갔죠. 예. 제가 아버지와 의견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근데 참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부모님 세대는 아무래도 6.25를 근처로 보다 보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 강대국 간의 이제 부닥침과 그로 인해서 이런 분단? 이런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으셔서 그걸 우크라이나에 크게 적용한 것 같고 저같이 미국을 그렇게 바보로 아는 국가로 아는 사람이 예, 한국에서 막 천조국 천조국 그러는데 저의 경험은 베트남 전대도 두들겨 맞고 뭐 아니 그렇게 2000년대는 더 초강대국이었죠. 근데 비행기 날라와서 9.11 테러 당하고 그리고 뭐 국가인지 아닌지 모를 아프가니스탄 되게 힘든 그 나라 하나조차도 어찌하지 못하는데 저는 미국이 군사강대국이 맞나라는 생각을 예,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력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는 거죠. 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밀리터리에 대해서 전에 이제 TSMC 얘기를 하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때 얘기고요. 군대는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총리 말대로 전쟁의 시대는 아니지만 군대가 있어야지 억제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한 거죠. 강력한 군대는 꼭 필요하고 저는 더 국방력을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강력한 미국이라도 예, 아프가니스탄 하나 얻지 못하고 그렇게 강했는데 2000년대는 더 강했는데도 예, 테러 당하는 거 보면 예, 러시아의 결과는 예, 뻔할 뻔짜였는데 제가 아버지와 이때 텐션이 많이 올라갔죠. 역시 예상대로 이거는 예.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 더 크게 와닿기 때문에 그냥 운이 좋아서 맞은 거겠죠. 예.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어찌하지 못할 거라는데 저는 그리고 이게 전쟁이 장기화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지금 강제 동원령까지 예. 제가 러시아 얘기만 하면 비판죠. 확실히 러시아는 힘이 쫙쫙 빠지고 있죠. 이러니 뭐 중국하고 인도가 당연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이제 걱정되는 게 연료인데, 그러니까 내추럴 가스죠, 오일하고. 근데 내추럴 가스가 더 심하죠. 왜냐면 러시아는 아예 그냥 빨대로 꽂아버렸으니까 유럽에. 지금 의외로 야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친환경 하는데 이 LNG 엑스포트 프로젝트가 제대로 이제 승인 나서 이제 컨스트럭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증산하고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결국 언제까지 지금 유럽은 견뎌야 되냐면 아마 지금 막 증가하기 시작하는 게, 왜냐면 LNG를 이제 압축하고 그걸 익스포트 하려면 특수 장비들을 다 깔아야 되니까 항구를 개조를 해야 되고 지금 그 공사하려면은 지금 보니까 앞으로 2024년 1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유럽이 좀 보릿고개를 넘어야 되지 않을까라나 향후 2년이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미국이 지금 익스포트하는 양이 이세개 프로젝트가 오케이가 되면은 원래 하루에 14 billion cubic feet이었는데 이게 20 billion 장난이 아니네요. 이게 지금
몇 퍼센트가 느는 겁니까? 거의 뭐 한 50%.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플랫 되는 거였는데, 그쵸. 지금 유럽이 죽게 생겼으니까 미국도 이렇게 나서고 있고, 원래 러시아가 저기에다 빨대를 꽂아버리는 바람에 원래 내추럴 가스가 그 주변에 조금 조금씩 있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러시아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러시아가 이제 맛이 가니까 아 이제 내가 유럽에다가 가스를 수출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슬슬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아, 왜 바로 안 나왔냐면 전쟁이 조기 종료될 수도 있는 확률이 여전히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다 바뀌었죠. 엄청 오래 갈 거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거를 증산하면요, 내리기는 힘든데 한번 증산하면은 그냥 쭉쭉 가야 되거든요. 사우디에서도 또 그 오일 쪽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전쟁은 그쵸, 이런 게 좀 안 좋게 영향을 줬지만 지금 어제 TSMC나 엊그제 TSMC나 전쟁은 그냥 하나의 일부분인 거지, 가만히 보니까 그냥 매도 미리 맞는 게 낫듯이 그냥 좀 일찍 찾아온 거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오일값도, 왜냐면 그린웨이브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별로 안 했지 않습니까? 리파이너리나 이거 제가 노화 돼가지고 다 난리 난다. 결국은 이게 아니었어도 오일값은 제가 튄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진짜 이제 오래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지금 다 미국을 필두로 지금 다 유럽에다가 가스 수출하려고 이제는 만반의 준비를 하기 때문에 향후 1, 2년은 좀 어렵겠지만 그렇게 러시아의 빈 공간을 메꾸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근데 앞으로 향후 한 1, 2년은 정말 힘들 것 같지만, 제가 눈이 얘기했듯이 자원은 넘쳐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병목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유틸라이즈를 못해서 그런 거지, 지금 상황이 이렇고 미국의 지금 LNG 작업이 이 정도 되고 여러 국가들이 좀 해주면, 러시아보다는 당연히 빨대 꽂은 러시아만큼 싸게는 못 수출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미친 그런 정도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의 백로그입니다. 그냥 수주? 주문량?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41만 4천대로 이게 50만 대에서 40만 4천대로 줄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이걸 또 업데이트를 해서 이게 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막 줄어가는 게 아니냐, 너무 많이 줄었다, 이거 확실히 이게 불경기도 있고 이제 리세션으로 가는 조짐도 있고 테슬라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뭐 확실히 수요가 줄어가는 건 맞긴 한데 그렇게까지 이것도 위험하게 볼 거냐는 거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세한 걸 제가 내부를 이렇게 뜯어 보니까 보조금이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걸 좀 기다리는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돼서요. 그게 있으면은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내려가겠지만 그 이하로는 내려가진 않을 것으로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수요가 줄어서 뭐 딜리버리를 어느 시점에 이렇게 하면 사실상 좀 디스카운트를 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기사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근데 중국 공장은 좀 엄청 업그레이드를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이 공장별로 따로 보면은 원래 오더가 처음에 오히려 2021년 49일이었는데, 물론 이제 셧다운이나 이제 봉쇄 때문에 수요가 팍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 이제 다시 내려가는 건데, 근데 중국 공장은 워낙 이 수출 허브이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라든지 딴 데 지금 수출이 대기하는 날 수가 적은 편이 아닙니다. 유럽이 물론 베를린도 빨리 램프업하면서 줄고는 있지만 다들 세 자리가 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수요가 줄어도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수출한다라든지 지금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그 트윗의 대화 내용들을 보면은 일본이라든지 주변 국가들한테도 중국제 테슬라가 슬슬슬 들어가려는 조짐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수출길이 아직은 수출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여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 이하로 내려가기는, 중국이 설령 완전히 경기가 좀 침체돼서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인기 있는 모델들의 웨이트 타임이 너무 길고, 그러니까 미국 쪽을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는데
요 정도 떨어진 거는 사람들이 지금 테슬라가 저가 얘기한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보조금을 받으려고 좀 내려가는 게 아닌가. 단편적으로 극단적인 케이스로는 모델 X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이건 보조금 절대 못 받거든요. 이건 357일입니다. 이건 미쳤죠. 그냥 플랫을 사는 게 나은 것 같고요. 53일인데. 롱레인지의 인기가 여전히 상당하고, 지금 싼 모델들, 특히 모델 3 스탠다드나 이게 제일 이제 웨이트 타임이 적은데, 해당 사양이 높은 모델들이 좀 낮은 편입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비싸거나, 퍼포먼스는 워낙에 다들 공통되게 인기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년까지, 내년에 결국 보조금이 살포될 때까지 테슬라가 원자재나 이런 미국에서 조립하는 그 조건들을 잘 충족하고, 디테일하는 것도 결국 부합되면은 잘 어느 정도는 유지되지 않을까. 지금 이분의 데이터를 근거로 봤을 때. 네, 트루 테슬라이크는 확실히 이제 수요가 줄었다라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일부 이런 인기 모델들이라든지 보조금이 해당되지 않는 모델들, 그리고 미국 공장 위주로 봤을 때, 그리고 중국 공장 내부도 디테일하게 보면은, 예, 수출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가든지 다른 나라의 그 길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